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구약시대의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1년에 세 번씩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오늘날 우리가 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맥추절에서 그런데 유래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는 그야말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사막이고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굉장히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뱀과 전갈이 사람을 쏘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또 메마르고 황무한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모든 그 수확을 마친 다음에 내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초막을 짓고 광야의 들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데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은 지금도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 되는 그런 이 교파인데 굉장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새로운 그런 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인 아메리카, 오늘의 미국 땅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게 됩니다. 두 달이 넘는 그런 항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파도와 싸우면서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동부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11월 달 겨울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동부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와 풍토병으로 그 겨울을 나면서 죽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통나무를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집을 지어서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해가 바뀌어서 인디언들에게 가서 씨앗을 얻어가지고 땅을 일궈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정말 감격적인 그런 첫 수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를 잡아서 오늘날 뭐 칠면조회를 먹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약시대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제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은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그런 이제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3일 동안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이제 추수 감사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을에 추석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추석이 좀 추수를 다 끝내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을 이 추수 감사 주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부터 118년 전인 1904년부터 우리 한국 교회도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그 청교도들의 이 추수 감사절에서 오늘 우리의 이 추수 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내려왔거든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또 40년 동안 지낸 데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그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불뱀과 정갈과 더위와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씨와 그리고 그들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고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것을 감사했냐면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새로운 땅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신대륙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사업과 삶의 터전을 사고와 재난과 저주와 질병과 위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지금 11월 셋째 주일인데 이 한 해를 올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직장과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또 이처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지구상에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은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또 문명의 혜택과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좀 뭐 한 저희 교회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돼. 교회 오면 지금 난로를 피워가지고 예전에는 연탄난로, 나중에는 석유난로를 피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코가 메스껍고 눈이 따갑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숫자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80억인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이 특혜, 이 혜택은 거의 이 5% 안에 80억 가운데, 80억 가운데 10%면 여러분 어떻게 해? 8억이잖아요. 근데 8천만 명이면 1%인데 한 5% 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고단백의 음식을 먹어서 성인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먹지 못해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붙들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옛날에 황제들이 누리지도 못한 풍요와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감사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5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양하고. 17절에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그러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읽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여러분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이거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부모의 은혜를 모른 자식을 뭐라고 불효자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만 가지 은혜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여러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도 이 이사야서에 보면 자기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재물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지만 너는 재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이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래요. 자, 23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치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찢어버리신다고 이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시편 50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나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 생각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축복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해? 내가 너희를 찢는다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의 가정이 찢어지고 있어요. 사업이 찢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찢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은 한번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반대 방향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아니 그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풍랑이 만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돼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3일 3회를 고통 가운데서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물고기 밥이 되고 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다시 무트로 토해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쩌면 조상들에 대해서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다니엘의 삶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립학 학생이 되고 또 감사하자 시험에 와도 감사하고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그 왕립학교의 다른 모든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비결이에요. 제가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67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과 그리고 행복의 최고의 비결은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셋째 치리자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하고 거기서도 감사하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잘되고 또 잘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한 달 동안 왕 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거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이런 조서를 써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이 누구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공포됐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발견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구원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오게 되고 단회를 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은 자기들의 처자식까지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이어도 어떤 환난이어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자기가 정말 그런 그들의 음모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귀신 들린 아이가 따라와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보셨지만 귀신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점쟁이나 이런 무당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귀신 들린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전한 자라고 하면서 막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그 계집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그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쳐도 점괘가 나오질 않아요.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그 한마디로 도시의 깡패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넣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꽁꽁 밧줄로 묶이고 손발이 착고에 채어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여서 모든 묶여졌던 밧줄이 다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닫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간수장 교도소장의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경적으로 뭐가 다 그냥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묶여있고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고 모든 문이 다 닫혀있고 정말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더 깊은 수렁에, 정말 더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업은 성경에 보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시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험과 환란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떠한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한 사람은 어려움이 이긴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났어도요 감사해버리면은 다 그걸 이겨내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미국인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오기 전에는
정말 그 땅이 황폐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미국 땅에 건너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이 추수 감사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음식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식당 주인 그 음식을 마신 분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왜냐? 내가 이런 맛있는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당신이 이런 음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감사를 해서 계속 감사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니?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계속 부어주셔서 지금까지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9명은 다 빨리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자기 가족 만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다른 사람은 육신의 병만 구원받고 고침을 받지만 이 사람은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축복인 영혼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감사는, 감사는, 크게 한번 하십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가 없으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탈무드,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명한 또 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이제 성경 외에 잘 말을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그 이걸 말씀을 드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빌 헤름 웰러라는 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 부족한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행복이 그 가정에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감사해? 은혜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꼭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제가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막 좋은 일 있으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한톡 쏜다, 뭐 한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감사로 예배하십시다.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라 했잖아요, 오늘.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으니 꼭 어떤 사람 막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왔었는데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한대 뭐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아이 그 자기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아달라고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이 안 팔린다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그분한테 그때 제가 방언을 한번 해보라 했어요. 그 방언을 딱 하니까요, 뭐라냐, 제가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그걸 방언하고 통역을 하니까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막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어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건데 막 하나님께 막 원망과 불평과 막 하면서 막, 내가 방언 통역을 딱 해주면서, 집사님,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기도하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보다도 더 빠른 기도의 응답,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찬송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봉사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병들어가지고 못해요. 어떤 제가 책에서 읽은 그런 내용인데, 이분이 한 분이 어느 이제 그 식당인가를 갔대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누가 나와서 보니까 신발을 딱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화가 났어요. 아니 누가 어떤 나쁜 놈이 내 신발을 가져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이제 다른 신을 그냥 이제 그냥 신을 만한 그런 쓸만한 이제 좋은 것이 아닌 그런 신을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신을 신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어디 이렇게 딱 이제 가가지고 앉아서 보니까 다리가 없는 있잖아요,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에게 그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이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신발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정하고 이랬는데, 아니 이 사람은 신발이 아니라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삶을 이제 바꿔줬다는 그런 제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돼? 내가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멘. 오늘 사실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얼마나 먹고 싶어도 먹지 못, 걷지 못하는 사람,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환란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은 그 환란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범사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일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된 그런 일에도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지금, 그리고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좀 미루면 안 돼. 나중에 그럼 감사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조금 전에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입으로만 감사하거든요. 근데 먼저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막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주님은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할 뿐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입술로 감사해. 그 입술로 감사한다는 건 말로 감사한다는 것이며 입술로 감사한다는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최소훈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했는데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분에게 뭡니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물질로 뭐 감사를 표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소나 양이나 아니면 뭐 농작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려서 이제 그 감사를 표할 수 있고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열정을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자, 시편 116편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요 그렇게 말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내 눈을 눈물에 고통스러운 그 이 눈물을 흘리던 나를 그곳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시편 116편을 쓴 기자가 뭐라고 하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래서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며 보답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나의 나된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축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근데 목사님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돼요 막 그래요. 어떤 분은 맨날 입만 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축복된 삶을 못 살아요. 절대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믿음이 있어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대부분의 경우 있잖아요, 믿음을 키우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축복 못 받은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입술로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럼 감사하면 살 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내 기대도 안 되고 조금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원망하고 불평,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결코 내가 보기에 지금 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걸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는 감사하고요 좀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원망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절대 긍정의 신앙,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절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입만 열면 감사하려면요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차를 딱 타면 대부분 전에 본 권사님들한테 차 타면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딱 이래. 근데 뭐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이제 자기가 하나님 그냥 교회 다 차량이 운행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되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 것인가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입만 열면 감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가 감사하게 된 것 가운데 제일 큰 건 그거더라고요. 사고를 하나님께 절대 긍정의 사고로 바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 자연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추수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이 추수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하죠. 그러나 감사가 없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 제하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된 그 축복의 땅, 예비해놓은 땅을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땅을 예비해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그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